한 주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큰 추위 없는 하루가 이어지겠는데요.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낮 최고 기온이 1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겠는데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산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낮 최고 기온이 1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아 포근하겠습니다. 한편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오늘 오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3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새벽에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에 남부지방과 충청 남부지역까지 확대되겠고요.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북부 지역에도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목요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비 소식이 있는데요. 당분간 포근한 날들이 이어지겠지만 금요일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반짝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힘차게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큰 추위 없이 포근한 하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